김지윤님 사연입니다. 문 너머의 사람. 3년 전 제가 겪었던 기이한 일을 제보하고 싶어 글을 남겨봅니다. 당시에 저는 본가에서 나와 자취를 한 지 5년쯤 됐었고 자취인들이 대부분 그렇듯 저 또한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본가에 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은 친누나의 생일이라 오랜만에 본가에 들러 가족들과 밥도 먹고 간단하게 술도 한잔하고 나서 자취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본가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나 다시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처의 공기가 달라진 듯한 느낌. 평소에 예민한 편이 아니라 그냥 날씨 탓이려니 하며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꽤 멀리 떨어진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도망을 가듯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계신 겁니다. 원래 저기에 사람이 있었나? 본가가 있는 동네는 골목이 많고 가로등이 없어 못 봤다던가 하는 생각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 아주머니는 이젠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며 미친 듯이 뛰는 모습이 마치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죠. 의아한 마음에 아주머니를 불러 세워볼까 생각도 들었지만 쉽게 입은 떨어지지 않았고 이내 아주머니는 골목을 돌아 사라지셨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길이 어두웠습니다. 골목에 늘어서 있는 집들에서 불빛이 새어나올 법도 한데 왜인지 전부 불이 꺼져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죠. 유년 시절부터 오래 지내온 곳이고 수천 번은 걸었을 길인데 왜인지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뒤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작은 여자아이가 총총 걷는 듯한 가벼운 발걸음 소리와 비슷한 소리였죠. 그렇지 않아도 슬슬 무서워지려는 찰나 그런 소리가 들리니 팔에 소름이 확 돋았고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걷는데 그 작은 발소리가 제가 걷는 속도와 똑같이 따라 붙었습니다. 제가 빨리 걸으면 그 발소리도 타다다하며 빨라졌고 천천히 걸으면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계속 그러니까 불안함이 짜증으로 바뀌었습니다. 발소리는 영락없는 작은 아이인데 동네 꼬마가 장난을 치나 싶어서 말이죠. 한 소리 하려고 뒤로 돈 순간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는커녕 성별도 불분명한 사람이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은 쫙 빼입은 채로 서 있는 겁니다. 발꿈치는 꼿꼿하게 세운 채로 말이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씩익하고 웃는데 웃음소리는 끼기끼기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보곤 바로 돌아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아까 그 아주머니처럼 말이죠. 그러자 그 정체의 존재도 저를 따라 미친 듯이 달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까의 타박거리는 작은 소리가 아니라 거의 퍼벅하는 소리였습니다. 가까이 잡힐 듯 말 듯 그 손이 제 등을 몇 번 스쳤던 것까지 생생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도망쳐 겨우 집까지 왔는데 그 사람도 1층에서 계단을 쿵쿵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이사이에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저는 손을 벌벌 떨면서 도어락을 눌렀는데 아무리 눌러도 제가 잘못한 건지 비밀번호가 달라진 건지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세게 문을 두드리며 집에 있는 가족들을 불렀죠. 엄마! 문 좀 열어줘! 엄마! 다행히도 집안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고 제가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도 간발의 차이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렇게 문이 닫혔으면 좋았을 텐데 문은 채 닫히지 않았고 운놈으로 이젠 깔깔하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울렸습니다. 저는 바로 문고리를 잡고 죽을 힘을 다해 당겼고 문 너머의 사람은 계속 웃어대면서도 마찬가지로 문을 열려고 당겼습니다. 어느 정도 실랑이를 했을까요? 너무 긴장한 탓에 손이 땀이 나서인지 저는 결국 문고리를 놓쳐버렸고 문은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이 확 들며 잠에서 깼습니다.
네, 꿈이었습니다. 숨을 헉헉대고 정신을 차리는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생생했었거든요. 꿈에서는 힘이 안 들어간다는데 문을 당길 때 있는 힘껏 당겼던 것도 생생했고 가족들을 부르느라 소리 지른 것도 정말로 소리를 지른 것 마냥 목이 따끔거렸습니다. 무엇보다 발꿈치를 꼿꼿이 세우고 총총 걷던 다닥거리는 걸음소리, 끼깃대다 깔깔대며 웃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도는 듯 웅웅거렸습니다. 결국 그날은 더 잠이 들지 못한 채 새벽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저는 본가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꿈은 잊어버린 채 오랜만에 가족들과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다음날을 위해 자취집으로 향하는데 이어폰을 두고 온 게 생각나 다시 발걸음을 돌리려니 문득 기시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날 꾸었던 그 꿈과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꿈은 꿈일 뿐이라며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저 멀리서 한 아주머니께서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치듯 막 뛰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생각하려는데 아주머니는 골목을 돌아 사라지셨고 제 귀에는 그 소리가 선명하게 닿았습니다. 작은 아이가 총총 걷는 듯한 가벼운 발걸음 소리. 저는 뭐에 이끌리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그곳엔 꿈에서 본 그것이 서 있었습니다. 꿈과 똑같은 모양새로 머리는 산발인 채 옷은 쫙 빼입고 서서는 발꿈치를 꼿꼿하게 세운 채로 말이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끼깃거리며 웃는 웃음소리마저 똑같았습니다.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그것으로부터 달아나려고 전력질주를 하기 시작했고 뒤에서는 깔깔거리며 웃어서 치는 소리가 바짝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등에 닿을 듯 말 듯한 그 손까지도 말이죠. 집 앞에 도착해 도어락을 누르려다 꿈에서 실패한 것이 생각나 이번엔 바로 문을 두드리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 엄마! 그렇게 문이 열리자마자 잽싸게 몸을 집어넣는 순간 그것도 문으로 손을 뻗었지만 간발의 차로 제가 문을 거칠게 닫았습니다. 도어락은 문이 닫히고 얼마 후에 잠기기 때문에 급하게 문고리 가장 위에 있는 걸쇠를 걸었습니다. 그리곤 몇 초가 지났을까요? 도어락이 자동으로 잠기기 전에 문이 다시 벌컥하고 열리더니 문을 앞뒤로 세게 흔드는 겁니다. 그 강도가 세질수록 걸쇠는 계속 흔들렸죠. 너댓 번 반복하다가 갑자기 시커먼 건지 푸르딩딩한 건지 기괴한 색의 손이 문 사이로 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문고리 주변을 마구잡이로 헤집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정신이 번쩍 들며 다시 문을 있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다행히도 문은 그대로 닫혔고 도어락을 포함한 모든 잠금새를 다 걸어 잠갔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문 건너편에서는 또다시 귀가 찢어질 듯 웃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소리에 점점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제 어깨를 흔드시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야, 너 왜 그래? 그 소리에 저는 고개를 흔들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귓가를 울리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저는 땀에 흠뻑 젖은 채 숨을 몰아쉬며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아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이상한 사람이 쫓아와서 방금 여기 아직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것이 아직 집 앞을 떠나지 않았을 것 같은 불안함에 다시 문 밖을 확인하려는데 어머니가 저를 말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 누가 쫓아왔다는 거야? 엄마 못 봤어? 누가 쫓아왔거든. 집 앞까지 따라왔었는데 아직도 있는지 확인해봐야 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랬으면 내가 알았겠지. 방금 전까지 이 앞에서 웃고 그랬잖아. 그게 나를 쫓아온 거라니까.
어머니는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의아한 표정이셨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던 웃음소리는 그렇다 쳐도 제가 문을 닫으려고 실랑이 할 때 문이 부딪히는 소리가 꽤 컸었는데 그걸 전혀 못 들으셨다는 눈치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확인을 해봐야 했기에 외시경으로 밖을 들여다보았으나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두워진 상태에서 센서 등이 켜지지 않은 채라 어딘가에 아직 숨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 잠겨있는지 걸쇠도 걸려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걸쇠는 걸려있지 않은 채로 도어락만 잠겨있었습니다. 내가 분명 다 잠갔는데?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저는 어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엄마, 내가 문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했던 소리 누가 웃고 그런 소리 못 들었어? 너 진짜 아까부터 무슨 소리야? 너 조금 전에 나갔다 다시 들어왔잖아. 나는 네가 뭘 두고 갔나 가지고 나갔겠거니 했는데 한참을 아무 소리 안 나길래 나와봤더니만 여기 문가에 멍하니 서 있었잖아. 내가 그냥 들어왔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제가 집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돌아왔고 직접 비밀번호를 눌렀으며 문 너머의 그것과 실랑이는커녕 혼자 가만히 서 있었다는 건데 그럼 도대체 제가 그날 겪은 건 뭐였을까요?